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7일 토요 경마 과천 경마 조철 스타일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가 많은 우려 속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다행히 별 무리 없이 뭐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대신 배당이 엄청나게 터졌던 하루였습니다. 999도 몇 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시원시원하게 상한가한 두 개 찍어 먹고 멋지게 999까지 A급 승부에서 때려 잡으면서 시원하게 휘파람을 불고 나왔는데요. 예, 자, 먼저 오늘 적중 결과가 1경주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 예, 1경주부터 한 방으로 때려 먹고 왔는데요. 1번마 인디언 챔프, 3번마 글로벌 톱. 예, 조철의 쌍복 대가리는 3번마 글로벌 톱이었죠. 예, 최상현이가 탔고, 1번 인디언 챔프의 김철호가 탔고, 1번, 3번, 3번, 1번. 완창으로 5배짜리. 한 방으로 기분 좋게 찍어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뭐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한 11배 정도가 나왔는데, 자, 기분 좋게 1경주부터 한 방 찍어 먹고 왔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1경주. 야, 요게 1번 경주였으면 그냥 또 상한가 한 방인데요. 에, 1번마 마블에 4번마 안덕군주가 팔렸고, 외곽에 8번 28청춘, 9번마 푸른섬, 이런 마필들이 팔렸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아예 5번 성산챔프라는 100판짜리를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5번 1번 시원하게 한방 때려냈죠. 복승식 13.7배 한방, 쌍승식은 한 21.2배가 나왔습니다. 한방짜리로. 거기에 3복승 3번마 슈류화계 붙으면서 22.4배. 기분 좋게 부산 1경주, 제주 1경주 때려먹고요. 첫 승부처였죠. 2경주 A급 승부에 12번 골든 위너는 왔다. 거기에 9번마 미녀봉이었습니다. 9번마 미녀봉. 자, 여기 뭐 여러 마필들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구멍씩 딱 압축을 해가지고 12번 9번 6.7배짜리 A급 승부로 또 잡아냈고요. 자, 바로 부산 4경주에 또 멋지게 상한가가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8번마 모노폴리가 팔렸고, 그 다음에 요하니스 기수의 9번마 서부 젠틀맨도 팔렸고, 자, 하지만 우리의 쌍복 대가리는 최시대 기수의 10번마 오아시스 걸이었죠. 10번마 오아시스 걸에 아나짜리 한방 주력 한방 완짱으로 김태경이 5번마 플라잉 킹스가 또 딱 걸릴 한방입니다. 그래서 10번 5번 22.3배짜리 멋지게 원틀로 갖다 꽂았죠. 복승식도 12.9배 한 13배 나왔습니다. 22.3배 원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 8번마 모노폴리가 3착으로 붙으면서 3복승도 7.5배가 나왔고요. 오늘 뭐 줄줄이 연타로 오전장 초중반에 갖다 싹쓸이 했습니다. 제주 4경주였죠. 또 4경주. 5번마 전국 여왕의 6번마 돼지스타, 5번 6번 7.6배 짭짤한 배당이었고, 자, 부산 5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부산 5경주 A급 승부. 4번마 블루파워는 대가리다. 아, A급 승부가 아니었죠. 일반 경주였는데, 자, 4번마 블루파워는 대가리고, 8번마 투투데이, 7번 파티라이언, 5번 장군의 질주,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렸는데, 자, 2번마 라틴의 향기였죠. 짭짤한 배당 나왔습니다. 4번 2번 13.3배 뭐 복승식도 10.4배 나왔고요. 이것도 구멍수 압축해서 3방으로 딱 깔끔하게 보내드려가지고 짭짤한 배당이 나왔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또 제주 승부처였습니다. 제주 A급. 자, 오늘 999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한방 지져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야, 이게 대가리가 3번마 흥국강타인데, 제가 어제
흥국강타에 붙여서 한방 노리는 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자 4번 마 찬란한 별이 붙이는 한방이었는데 4번 마 찬란한 별이 자 이마피를 아예 현장에서 대가리로 놓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구라가 999가 걸렸는데 3번 마 흥국강타가 부러지면서 5번 4번 4번 5번 백판짜리 두 놈이 붙어 들어왔죠. 5번 마 용제모트가 들어왔죠. 복승식 96.1배입니다. 이만큼 차이로 쌍승식이 뒤집혔는데 자 쌍승식이 무려 363배가 나왔어요. 물론 뒤집혔지만 자 4번 마 찬란한 별을 대가리로 놓고 우리가 때려 조졌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복승식 96.1배 자 3복승도 멋지게 붙어 나왔습니다. 2번 마 갑오신화가 3복으로 붙으면서 143.5배 자 제주경마 2급 승부 제대로 우리 조천스타일 팬 여러분들 상한가 한구라 멋지게 휘파람을 또 불었습니다. 조천스타일로 한방 때려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천의 핸드폰으로 축하 문자 감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자 우리 제주 6경주의 또 입가심입니다. 7번마 전농왕 대가리의 1번마 라이온하트 7번 1번 9.5배였죠. 뭐 짭짤한 배당 괜찮았습니다. 아, 그 나머지 경주의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의 2, 3차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의 1, 3차 야 이거 제주 7경주 또 한번 장안가 가는 건데 1번 5번 5번 1번 5번 유랑별 나나짜리를 한방 노렸는데 12.4배 아쉽게 1, 3차로 머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적중 결과 뭐 999도 있었고 완짱 완짱 뭐 멋지게 먹었는데 후반부 승부처에 메인 승부 두 개다 1, 3차, 2, 3차 아 요게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요거까지 갖다 싹 쓸어 담았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렸던 금요 경마 아마 오늘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의 조철 우리 전문위원들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고전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999가 몇 개 나왔습니까? 아무튼 조철은 오늘 운 좋게 뭐 실력이 있어서 잡았겠어요. 운 좋게 아무튼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이기고 와서 마음 편하게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함께 해주셨던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죠. 초반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7, 8, 10, 12 2, 4, 7, 8, 10, 12 그다음에 제주교차는 또 오늘 딱 하나 골랐습니다. 제주는 여지없이 갔다 조철이 때려먹는데 제주 4경주 하나 메인 승부고 2, 4, 7, 8, 10, 12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총 과천 13개 경주인데 자 오늘도 싹쓸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나날이 조철 스타일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아직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방송 보실 때 좋아요 기본 매너죠. 기본 매너 조철이 수고한다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2019년 12월 7일 토요 경마 자 과천 경마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 먹을 승부처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승부처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어제 어떤 팬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어제 그분뿐만이 아니고 가끔 문자로도 그런 내용들이 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조철님도 라이브 예상 방송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조철님의 라이브가 재밌을 것 같은데 조철님 라이브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그 조철 라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조철이 라이브 방송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제가 뭐 이거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에는 경마 팬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경마 박사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기 싫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철은 여러분들한테 경마 가이드라는 예상가고, 전문가고, 여러분들은 그 조철의 예상을 들으러 오는 유저, 구독자, 경마 팬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 동료 전문가들이 예상 라이브 방송들 많이 하죠. 그죠? 뭐, 팬들과의 소통이다. 어쩌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이라는 거는, 조철만큼 소통 많이 하는 사람 없죠. 월요일 날말 그대로 소통 방송입니다. 라이브 힐링 방송.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소통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경마에 도움되는 영상, 컨텐츠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아마, 조철의 자랑이 아니고 매주 올라가는 경마 영상 컨텐츠 중에서 조철의 영상, 조철의 컨텐츠만큼 재미있고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카메라 찍는 우리 PD의 역량도 그렇고 최고급 카메라로 찍어 담기 때문에 영상도 최고 화질이고 제가 알기로 우리 담당 PD 그 카메라가 1,400만 원짜리로 알고 있어요. 1,400만 원짜리. 좋긴 좋더라고요. 조철의 영상 보면 멋지게 나오죠. 휴대폰이나 카메라나 이런 고프로 이런 액션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고급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 거기다가 조철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여러분들과의 대화 바로 영상 컨텐츠에 담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가는 거. 자, 그거는 소통 중에 가장 큰 소통입니다. 그런 게. 자, 예상 방송은요. 제가 우리 그 동료들 라이브 예상 방송을 가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데 어떤 친구는 물론 상당히 그 예상가가 이건 절대 뭐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조철은 절대 타 예상가 뭐 까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제 느낌만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라이브 방송이 보통 보니까 러닝 타임이 예상 방송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죠? 1시간 반, 2시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볼때 반은 속된 말로 씨알데기 없는 얘기예요. 씨알데기 없는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들. 뭐 누구 한명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한네 번을 갖다가 인사를 하더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또그 시간이 내 방을 방문하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그거 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처음 방송 준비 오픈하면은 10명, 20명 놓고 할수 없으니까 어영부영 뭐 노래도 틀어놓는 애들도 있고, 기다리는 애들 있고, 한 5분, 10분 또 후딱 지나갑니다. 처음에 시작하려면. 거기다가 중간에, 이거는 예상 방송인데, 예상과 관계없는 동떨어진 얘기들이 뻑하면 나와요. 그죠? 그런 방송이 과연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내일 경마 시험 보는 날인데, 농담 따먹기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은. 그래서, 내 예상 방송, 내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예상, 승부처, 내 배팅 계획. 이거를 말씀드리는 방송인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농담 따먹기, 이런 거는 월요일 날 힐링 방송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예상 라이브는 조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할지 모르지만, 뭐 우리 여러분들도 대충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실시간 예상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해야 매출이 좀 더 붙는데요. 한 30, 40%는 더 붙는다 그러더라고. 무조건 조처는 그거 안 벌어도 대한민국 대가리 탑 올라서 있습니다. 그죠? 그거 돈 더 벌자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얼마나 피곤해요. 경마 끝나고 오면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11시, 12시, 1시까지 라이브하고 앉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방 라이브하고 앉았고 돈도 좋지만 그렇게 한다고 돈 많이 벌리는 거 아닙니다. 조철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한민국 탑 메이저 자리 10년 넘게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예상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막 10명, 20명 라이브 하는 애들 거 일일이 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더 헷갈려요. 1번 추천하는 놈, 2번 추천하는 놈, 3번 추천하는 놈. 여러분들이 뭘로 정리할 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믿는 예상가 한두 명만 참고를 해야지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해서 그게 마법 조합이 됩니까? SMS 문자를 받아도 그렇고 ARS 음성을 들어도 그래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받으면 결국은 구멍수만 많아지고 먹어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자, 조철이 예상 라이브 방송, 예상 방송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조철의 예상이 궁금하고 저는 치사하게 뭐 요즘 애들 라이브 예상하면서 뭐 마번을 다 까니 어쩌니 연병들 떨고 처음에 씩씩하게들 시작하죠. 요즘 어때요? 이만큼씩 감추고 있죠. 자기 승부처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뭐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승부처만큼은 뭐 어쩌고 개 똥나발 불고 처음부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치사하게 그런 말 하기 싫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지네들도 먹고 살려면 마법 감출 건 감춰야 되는데 뭐하러 그런 짓 해요. 저는 제 승부처 제 추천 경주 놓고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대가리 꺾든지 대가리 놓고 가든지 불안한 인기만 말씀드리든지 자 이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겐또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조합을 궁금하면 돈 2만원 문자비 2만원이 비쌉니까? 물론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조철이 공부하고 노력한 거 여러분들께 2만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철의 이 방송만 보셔도 2만원 값어치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송이고 정 조철하고 B를 맞춰서 같이 한번 붙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아 2만원 그거 못 보탭니까? 경마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1000원, 2000원 배팅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문자비 2만원 투자해서 조철이 이 새끼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좀 들어봐 주실 수도 있는 거고 ARS로 들을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까놓고 그거 2만원 아끼자고 이 방송 저 방송 다 해서 내가 공부해서 한들 그게 이렇게 잘 맞겠냐고. 그죠? 꼭 제 거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철의 라이브 예상 방송을 좀 해달라. 왜 안 하냐? 이러시는 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길어졌어요. 이해들 하시고 자 오늘 승부처 2, 4, 7, 8, 10, 12 2, 4, 7, 8, 10, 12 제주 4 자 이렇게 승부처고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오전장 2경주부터 한방 들어갑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육군 1300m 별정 시형 2세 시네마 필드입니다. 대가리 상금 3420만원 자 9번마 최강특급이죠. 멀로기수가 역시나 멀로답게 직전경주 선입전계로 멋지게 갖다 꽂았는데 자 체격조건도 좋고 외곽으로 밀려있긴 합니다만은 뭐 상대 마필들 그닥 센 마필들 안 보이고
9번마 최강특급은 대가리다. 자, 후차례다 한방 꽂아먹기 게임인데요. 한 8마리가 팔립니다. 2번마 전정사금이 안쪽 게이트에 코스 조건이 좋아졌죠. 임기현이 탔고 선행트라이까지 나갈 수 있고 4번마 A2Z가 이게 직전에 아쉬운 3착입니다. 조금 기대지만 않았으면 2차까지도 충분히 가능했을 4번마 A2Z A부터 Z까지인데 49조 지용철 마방. 자, 10마 승부 덜덜한 마방인데 자 요번에 진카로 한번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6번마 흥행질주가 이게 또 좀 좋아졌습니다. 선행마필들 갖다 때리고 비비면 어부지리로 붙이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자 6번마 흥행질주 요거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자 요것도 가능하고 자 이제 실전 경험 두 번 쌓이면서 안토니오 기수로 등짝 바꿔놓은 10번마 러피언 파크가 빡빡 갈아놨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10번마 러피언 파크 거기다 능검시의 추입력 보여준 기록 좋은 유승환이의 12번마 그레이트 캄. 자 요렇게 한 다섯 마필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 정리해서 한 방으로 때려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9번마 최강 특급 놓고 때리고 받치기 깔끔하게 한 방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종 A형 2세 신예 마필들. 자 이번 경주는 단거리 1000m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여기서 상한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2경주보다 배당이 짭짤하게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대가리 팔리는 마필.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12번마 아이스펀치가 인기 1위 대가리 팔립니다. 현장에서 이거 뭐 긴가민가 하게 인기 1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요 뒤에 조철의 메인 승부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자 그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12번마 아이스펀치를 대가리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세희가 능검을 받았는데 아마 병상에 있는 문세희가 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주폭도 좋았고 훈련도 좋고 자 나머지 11마총 12마리가 출주인데 나머지 11두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주폭이 가장 좋고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자 임기현이 특유의 차분한 말머리로 뭐 외곽에서 저는 선입전개 붙을 것 같아요. 외곽 2반매 3반매 자 선행은 7번마 다이아티나 8번마 라온 하이 2억이 거 자 요 둘 중에 한 놈이 선행 조지고 나갈 것 같은데 야 뭐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12번마 아이스펀치가 외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압박해 들어가면서 자 쌍승식까지 대가리 승부 나온 12번마 아이스펀치를 대가리로 놓고 2번 드림패션 코스가 좋죠. 김동수가 능검 받았는데 추입력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선행마 인기마필들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드림패션 3번마 안양호랑이도 마찬가지로 기본기 좀 보여줬고 자, 요 4번마 포텐셜 에너지가 훈련을 잘 해놨습니다. 자, 능검시 기본 가닥지 요것도 보여줬고 7번 다이아키 말씀드렸죠. 7번, 8번 자, 선행출하에 나가면 단거리에서 무시 못하는 마필들이고 자, 매니피새끼입니다. 9,000만원짜리 10번마 청담여거리 적정거리인 것 같아요. 단거리 데뷔전에서 안토니오 태워놓고 18조에서 그대로 한방 쏴먹을 수 있는 짭짤한 마필 10번마 청담여걸까지 해서 한 6마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조철 스타일로 또 상한깜방 지져낼 테니까 자 이거 필요없는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고 한 3마리 정도는 아웃입니다. 배당판에 니는 팔려라 나는 안 산다. 한 3마리 아웃 시켜놓고 자 때리고 바치기 메인으로 한방 예측권 20장 벤싼데 멋지게 또 한구라 갈 테니까 자 조철의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7경주 들어갑니다. 7경주 자 국산 5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거 7경주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에 후착 안아짜리 한방 찍어 먹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가 축에 있는 경주도 몇 개 보이고 혼전인 경주도 보이는데 자 이왕이면 쉬운 경주로 가야죠. 뭐
일부러 달러 박스 노리는 그런 예상도 아닙니다. 축이 불안한 경기에서는 노리는 달러 박스가 있으면 승부처지만 꾸리꾸리하면 그런 거 승부처로 안 가죠. 내가 돈 때리려고 그러는데 꾸리꾸리한 경기에 돈 때릴 수 있습니까? 그죠? 자, 요거 7경주. 2번만 매니 스탠드입니다. 매니 스탠드. 이게 박병윤이가 아마 꼭지가 열렸을 겁니다. 직전 경주 초반에 주춤.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았죠. 늦발을 하면서 전개가 꼬여버렸는데 외곽에서. 이 마필이 뭐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니고 직전 경주 이렇게 꼬인 전개 속에서도 착승권 뭐 6착이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록도 밀린 그런 기억이 아니고 2번마 매니스탠드입니다. 매니스탠드 전개가 유리해졌고 대가리입니다. 자, 2번마 매니스탠드는 대가리인데 자 요거 제가 뒤에다가 20배 완짱이라고 그랬죠. 배당판 보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왜?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가 또 한 20배 이상 나오는 그런 배당짜리를 조철이 한방으로 노리기 때문에 배당판 보지 마셔라. 제가 먼저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자, 조철이 승부 한방 때리자 해놨는데 뭐 3배, 4배, 5배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20배짜리에다가 주력 때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지진나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조철이가 20배짜리 주력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상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배당판 보지 마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2번만 매니스탠드를 대가리로 놓고 지금 최저배당이 안쪽에 있는 1번마 청수 빅 이어가 갈 겁니다. 인코스 이점에 하정훈이 타긴 했지만 하정훈이가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3차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아, 입상은 아니죠. 3차에 들어왔고 자 이번에 좀 더 좋아진 조건으로 1번마 청수 빅이어 끈끈한 마필이죠. 선입전개. 자, 하지만 요거 1번마 청수 빅이어를 때려잡고 취입으로 날라올릅니다. 취입으로 날라올러. 경주거리가 1000m라는 게 조금은 찝찝합니다만은 내일 이거 분명히 선행경합이 일어납니다. 4번 승리전설, 10번 장수나봉, 11번 피스오브루즈, 12번 심플리파이. 뭐 우두두둑 외곽에서 이렇게 갈고 몰려나갈 것 같은데 제대로 걸렸어요. 너희들 많이 싸워라 이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조철의 작전대로 딱 간다. 한 20배짜리 한방 오는 겁니다. 자, 2번만 매니스탠드 대가리 왔고 20배짜리 시원하게 한방 최대 승부. 자, 메인 승부는 아니지만 A급 승부로 예측권 5장만 때려도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려낼 수 있는 자 7경주 찍어먹기 한방. 자, 2번만 매니스탠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조철이 언급드린 이런 마필들 중에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7경주 찍어먹기 2번마 매니스탠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간다. 자, 예고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멋진 한구라로 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연타로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두 번째 메인 중간에 대끼리 고춧가루 뿌리러 갈러 한방 조철이 또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자, 2번마 글로벌 파티, 3번마 문학 미스티프. 자, 두 마리가 최저배당 갑니다. 뭐 무조건 가겠죠. 유승환이 직전에 하만시기 같다고도 멋진 모습 보이고 대가리 갖다 꽂았는데요. 자, 이제 뭐 레이팅도 꽉 찼죠. 승군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쌍머리 때리고 승군해야죠. 잠재력 출중한 마필이고 인코스 2점 있고 선행선임 뭐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3번만 문학 미스티프입니다. 요거 직전 경기 제가 노렸죠. 박태종 기수 외곽에서 갖다 붙이면서 아쉬운 3착인데 자 이제 경주거리 경험도 쌓였고 잠재력도 있어 보이고 선입전개도 물론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 2번 3번 2번 3번 몇 배나 나올까요? 이거 한 글쎄요 많이 나와봐요. 이거 3배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와봐요. 3배고 3배 더 나오면 이상한 거죠. 잘해요. 이거는 뭐 그냥 받치기만 가고 요거 때리고 받치기인데 딱 한 마리 최근에 보여준 게 딜딜해갖고 이게 안 팔리는데
하나 힌트 드리면 몸값 엄청나게 비싼 놈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어떤 놈인지 딱 나와 있죠. 몸값 1억짜리, 1억 넘는 마필이고,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자, 2번, 3번 문학치프, 문학 미스치프. 자, 요놈 깨러 들어갈 한 놈, 메인으로 한 방, 예측권 20장. 조철이 볼때 이거 딱 걸렸어요. 그래서 메인 승부 2번, 3번은 받쳐만 놓고, 2번 막 글로벌 파티를 놓고 시원하게 한구나 갖다 째려 먹을 예측권 20장 벤싼데, 오늘 두 번째 상한가 8경주 딱 걸린 한 방에다 갖다 때릴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나 갑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 자, 10경주 A급 승부. 자, 역시나 오늘 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쉽게 가자고요. 어려운 것만 뻥뻥 터지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런 거 고르지 말고, 먹기 좋은 거 갖다 구멍 씨 압축해서 승부로 때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마라는 게 이기는 게 장땡이죠. 고배당이 장땡이 아니고. 뭐 고배당 999 어저께 토요일 날 하나 잡았으면 됐죠. 뭐 오늘 일요일 금요일 날 하나 잡았으면 됐죠. 토요일 날999또 잡으려 합니까? 조철은 999 예상가 아닙니다. 그런 거뭐 어쩌다 하나 조철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 좋아서 잡은 거예요. 운 좋아서. 96배, 3복승 150배. 한 달에 하나만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짭짤한 거 갖다 찍어 먹으면 됩니다. 자, 이거 10경주 11번만 도끼블레이드죠. 직전에 이제 완전히 컨디션 되찾았습니다. 용근이가 뭐 널널하게 대가리 꽂았는데, 다시 한번 이건 뭐 외곽 게이트에 관계없이 얘는 따라가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센 놈이죠. 11번 도끼블레이드 대가리고요. 자, 2번마 구름 손짓해, 3번마 원더풀 트루스, 5번마 벨리퀸, 6번 미르스톤. 딱네 군역입니다. 네 군역 중에 이거 제대로 한 방! 단통 아니면 때리고 마치긴데. 자, 2번마 구름 손짓해가 직전 경주부로 상당히 호전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체도 유연해졌고, 걸음이 좀 느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3번마 원더풀 트루스입니다. 직전 경주 제주 도지산에 나갔었죠. 바닥쳤습니다. 빅토리 기세가. 자, 요거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뭐 선행 때리고 나가면 한구라 가능하죠. 2억 기세 올라갔고, 또 선행만 나가면 한 바퀴 또한번 잡아돌릴 수 있는 5번마 벨리퀸. 자, 이것도 선행 큐라인에 나가면 한 바퀴. 6번마 미르스톤도 상당히 빠른데, 상대적으로 3번 5번 보내놓고 임기현이 스타일로 차분하게 선입 전개 가면, 자, 요것도 꽂는다. 2번 3번 5번 6번. 야, 요거 어떤 놈이냐 이거죠. 2번, 3번, 5번, 6번 딴 놈들을 싹 꺾으면 되겠습니다. 뭐딴놈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고. 11번 도끼블레이드 놓고 이거 오리지널 단통 아니면 배당 보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이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적중은 필연이다. 주력이냐 방어냐인데. 자, 때리고 받치기 두 방. 두 방으로 제가 딱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으로 한 군역으로 갖다 때려 드릴 테니까. 자, 10경주 11번마 도끼블레이드는 대가리 왔고, 자,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12경주입니다. 12경주 2등급의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월요일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멤버죠. 오영렬 기자가 강력하게 대가리로 추천을 해드린 마필 하나 나왔습니다. 2번만 명품 축제. 이제 일반 경주로 터닝했는데 대가리 와야죠. 명품 축제. 자, 현종이가 세 번을 탔는데 한번 입상을 했는데 이제 박태룡한테 뺏겼습니다. 약한 상대 만났고 직전에 뭐 출발하면서 충돌도 했고 막히기도 했고 좀 현종이가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경주가 많이 꼬였었는데 1800 박태종 명품 축제 대가리 왔다. 2번만 명품 축제는 대가리고, 자, 4번만 메갈리오스, 5번 라피드 쿠스, 6번 스페셜 스톤, 9번 컬러풀 조이, 12번 슈퍼 플로이드인데. 자, 문제는 9번만 컬러풀 조이입니다.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대가리를 추천드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뺀 적이 없고 전부 대가리 놓고 추천을 드렸는데 김동수에서 용근이에서 세영에서 이제 승환이까지 넘어왔는데 자 잠재력 아직 끝까지 안 나왔죠. 자 그러면 2번 9번 단통이냐? 자 2번 9번 단통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잡질 않았겠죠. 자 9번만 컬러풀 조이가 어디 안 좋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컬러풀 조이가 지금 승군전 맞았는데 1800 처음 뛰어보는 건데 자 얘가 발주도 고질적으로 좋지가 않은 마필입니다. 발주가 호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요새 혹시나 발주 삐끄덕하면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분명히 한 치수 위에 마필들이랑 싸우는 건데 저는 부러지면 9번 컬러풀 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만 컬러풀 조이를 뒤로 돌려놓고 2번만 명품 축제놓고 4번 메갈리우스 5번 라피더쿠스 6번 스페셜 스톤 11번 슈퍼플로이드죠. 자 요거 다섯 마리 중에 한방 압축합니다. 압축해놓고 2번만 명품 축제는 대가리 왔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또 자신있게 조철이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테니까 자 오늘 조철의 승부처 주력으로 좀 서너개만 꽂아주면 자 오늘 토요경마 또 상황이 또 나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오늘 맞춰먹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철의 눈가리에 충마가 대가리가 많이 뛰기 때문에 자 마지막 12경주 마지막 메인승부 세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 간방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2경주 오늘 세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응원들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다 했고 제주 딱 하나입니다. 오늘 뭐 제주 999 갔다 9600까지 A급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자 토요일 제주 4경주 또 딱 하나 잡았습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 제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입니다. 제주 최대 승부 4경주입니다. 4경주 자 5번마 웅진성입니다. 웅진성 직전 경주에 이거 제 기억에 아마 쌍승식이 내가 뒤진 것 같아. 그죠? 얘가 3연타 때리다가 직전 경주에도 저는 휴양 갔다 와도 쌍머리를 의심을 안 했는데 박성광이가 아쉽게 2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부담이 근데 또 늘었어요. 2착 했는데 4.5가 늘었는데 조진아 감방 또 한 번 쌍복 대가리입니다. 얘는 뭐 상위군까지 그냥 최고군까지 올라갈 것 같고 5번마 웅진성의 기본 능력 인정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5번마 웅진성 놓고 자 3번 인기최고 4번 백호번개 6번 티로스 7번 쾌속비행 8번 타이슨 10번 삼다전설입니다. 3번 4번 6번 7번 8번 10번 자 나머지 마필들은 전부 싹 꺾어내면 되고 도대체 조철이 제주경마 왜 이렇게 잘 맞히냐 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제주에 있는 우리 후배 제주 재란 후배들 안진이 이산이 후배들한테 브리핑 받는 조교 현황 참고해가지고 조철이 공부한 대로 갖다 셰리 조지는 겁니다. 쏘쓰고 조지고 지랄이고 니네나 사라 그러고 제주 경마 조철보다 잘 맞히고 많이 사먹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결국은 제주 경마도 공부해야 먹는 겁니다. 그죠? 자 제주 넘버 4 제주 4경주입니다. 5번마 웅진성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정확하게 한탕 갔다 갈 길로 적정거리 딱 만났고 이제 경주 거리 적응 딱 된 놈 한 놈 자 이제 갖다 쇠로 붙일 때가 된 놈 한 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5번마 웅진성에 붙여갖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시원하게 상한가방 갈 테니까 자 제주교차는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조철의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상가 갈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2월 7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조철 스타일 예상 방송 배팅 계획 실전 배팅 예상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 토요경마도
맞춰먹을 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요거 방송 마치기 전에 조철스타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다시 한번 신부처 안내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7, 8, 10, 2, 4, 7, 8, 10, 12, 2, 4, 7, 8, 10, 12, 6개고요. 제주 4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2경주,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줄줄이 또 줄적중 멋진 배당으로 짭짤하게 한 방씩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실전 배팅 토요 예상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스타일.